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뚜렷한 그 전에 우리가 실적 수준에 현재에서 볼수 없었던 비교적 상당히 양호한 실적 성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가만히 보면 전통 산업, 그동안 우리가 못난이라고 했던 그런 전통 산업군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은행입니다. 은행, 시중은행 4대 시중은행 모두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 KB, 신한, 하나 다 마찬가지고요. 건설도 좋게 나오고 있지. 현대건설, 심지어 삼성, 걱정을 자아냈던 삼성물산도 건설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대산업기업으로는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요. 또 화학도 사실 주가는 현재 신통치 못하지만 화학 부분의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LG화학, S-OIL, 정제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 더 나아가서 현재 효성이나 코록 인더스트리 및 롯데정밀화학까지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요. 철강도 3대 철강사 모두 실적이 좋게 나왔죠. 포스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또 현대제철, 중국지엠 다 마찬가지이고요. 또 자동차도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괜찮았고요. 특히 만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실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현재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조선 쪽도 좋아요. 현대중 그동안 애를 먹였던 현대중공업이 오늘 급등을 하죠. 현대 미포지선도 현재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또그 외에 다른 부분, 두산 그룹 주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산 인프라, 두산 중공업 및 현재 그 지주회사인 두산까지,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까지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전통 제조업, 전통 산업, 금융까지 다 포함을 해서 비교적 그 어려운 혹한기를 지나고 구조조정을 거쳐 조금씩 현재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성장 섹터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제 LG 생활건강의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죠. 물론 주가는 별도로 움직였습니다만은 LG 생활건강 좋았고요. 제약 부분도 나쁘지 않았어요. 앞에서 두산, 동아에스는 현재 약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은 LG 생명과학, 보령제약, 삼진제약, 일양 제품 중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헬스케어 쪽은 아직 실적 발표된 몇 군데 없습니다만은 일찌감치 실적을 발표한 디오가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뉴트리바이오텍, 또 코스맥스죠. 코스맥스 한 계열입니다. 뉴트리바이오텍 실적이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구조조정 관련 업종이나 종목이 아주 좋게 나왔다는 건데요. 알려져 있다시피 5대 취업 업종은 현재 해운, 조선, 건설, 철강 이런 쪽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현재 해운 쪽을 제외한 조선, 철강, 건설, 화학 이네 개의 부분에 해당되어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실적이 모두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또한 가지 특징이 그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의 현재 매출, 외형은 약간 축소되는 듯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외형은 축소되면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수익 사업이 종료되거나 철수되거나 매각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 쪽의 해양 플랜트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잠재적으로 현재 부실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 가령 건설 쪽의 미천구 공사 쪽입니다. 이런 쪽도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죠. 현대건설 실적을 보게 되면 미천구 공사 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또는 최소한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들 종목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것은 어떤 현재 시장 사이클에 의해서 어떤 업황 사이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